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좌라고 하기보다는 간단한 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사이트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바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외부 벽체, 내부 벽체, 이 데이터를 지금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나 수식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지만은요. 이 경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출하려고 하는 외부 벽체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에 이렇게 마우스를 두고 채우기를 하면 현재 외부 벽체가 복사가 되었죠. 자, 맨 아래쪽에 여기 채우기 옵션을 눌러보면은요.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빠른 채우기를 누르면 첫 번째 셀에서 외부 벽체를 추출했듯이 이 규칙에 맞춰서 오른쪽에 있는 내부 벽체 상부 슬래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이 작업 수작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옵션이 엑셀 2013 버전부터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유튜브 강좌에서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